나 참, 저렇게 막무가내인 녀석은 처음이야. 뭐, 당분간 심심하진 않겠어. 안 그래? 크리스틴, 마오. 혹시 이번에도 배 한 척을 통째로 날려버릴 셈은 아니겠죠? 그럴 거면 미리 귀띔해주세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아가씨들이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쓰나? 크게 얻으려면 크게 배팅할 줄도 알아야 해. 주인님, 전송장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복귀하시겠습니까? 기다려. 그 전에 마가티아 일은 끝내야지. 이 와중에도 훔칠 건 훔치실 생각이군요. 물론. 그래도 팬텀은 약속을 지키거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내 취향이지. 피드가 나는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지. 어디 한번 기대해볼지 걱정했어요. 루미너스, 밤 늦게까지 뭘... 프리드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었어.
봉인 사건이 비교도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라니. 그게 대체 어떤 것일지 짐작이 가지. 그게 그렇게 궁금하다면 에반을 도와주면 돼. 낮에는 재미있는 손님들이 왔다 갔네요. 에반도 미르도. 좋은 마음씨가 좋은 마법사를 만들지는 않아, 라니아. 루미너스는 에반... 싫어하는 게 아니야. 프리드는 마지막까지 내가 따라잡지 못했던 유일한 마법사였어. 그 빈자리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 도와주러 떠날 거죠? 그 종도둑 녀석 번은 다시는 같이 싸우기 싫은데. 결국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제일 큰 문제는 라니아를 두고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 응. 결계를 강화해 두고 나서. 그럼 전 도시락을 쌀게요. 난 그동안 바깥에서 너무나도 많은 전투를 치러왔어. 그러다 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결국 내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엘프의 왕으로서 이제는 나의 동족들을 보살필 때야. 제가 알려드린 곳으로 오시면 돼요.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모이기로 했으니. 이상해. 분명 말투도 행동도 완전히 다른데. 그래. 역시 앉아서 고민하는 것.
그래서 다음 목표지는 어디입니까? 미안하지만 함께 갈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맞아. 선조님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만 전해준 힌트니까. 그렇군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무더운 곳을 여행하려면 그걸 어떻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문헌을 뒤졌는지 무엇을 조사했는지 알아내는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알아낼 수 있었다면... 그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동료와의 너도 나도 과거의 족쇄에 사로잡혀 있는 건 마찬가지였구나. 형? 그만둬야 할 건 너야, 데미안. 네가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을 검은 마법사의 힘을 받으면 결국 파멸하거나 미쳐버리겠다. 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왜 그런 말을 하지? 형도 한때는 분단자였잖아. 나는 검은 마법사에게 협조했지만 결국 공지된 힘을 당하지 않았어. 그랬겠지. 힘을 당했으니까. 데미안, 나약함은 죄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아. 데미안, 내 말을 들어. 형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알기나 해. 검은 마법사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리플에 있던 모든 마족들이 마스테리아로 쫓겨나야 했지. 기억해? 마스테리아의 법칙은 곧 힘의 법칙.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우린 동족들의 손에 핍박받고 고통받았어. 우린 매일같이 채찍으로 얻어맞았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일해야만 했어. 우린 역풍에 걸리면 쓰레기처럼 내다버려졌고 손톱만한 빵 한 조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 또 안 된 건 내 몫이야. 아니! 내가 지난 수백 년 동안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알면 놀랄걸? 형이 이루지 못한 걸. 이 검은 마법사의 힘은 결국 널 망칠 거야. 내 몸이 부서지는 것 따윈 아무렇지도 않아. 데미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나 하나로 독해. 그러니까 너는...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어, 형.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멈춰! 이미 늦었어, 형. 모든 게 이미 늦어버렸어. 나에게 남은 방법은... 이거... 너... 몸이...
가족의 법칙. 서로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을 것. 이건 내 싸움이야. 형아. 그동안 보고 싶었어, 형. 날 너무 미워하지 마. 뭐?